자, 다음은 스위스에서 요즘 이게 정말 우리호의 신 어떤 새로운 그 소식이 됐으면 합니다.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들이요. 척수의 전극을 이식받고 다시 이렇게 됐답니다. 걸을 수 있대요. 화면 보시죠. 자, 보조기를 잡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딛는 남성. 물론 편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한 발씩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. 이 남성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척추의 전극 이식을 받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. 특이한 점은 이 연구, 이번 그 성과의 특이한 점은 이 수술을 받고 삽입을 한 뒤에 뭐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대요. 불과 뭐 2, 3일 만에 바로 저렇게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. 물론 아직 임상이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새로운 소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.